굿모닝 여러분. 오늘 코락불에서 하루 더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장비들을 쇼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죽 잠바 하나 사야 될 것 같고요. 내려가는데 바람 맞으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리고 신발 하나 살 거고요. 카메라를 핸들에 장착할 수 있는 걸 하나 좀 장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는 과정을 녹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풍경이 어떤지 네. 영상 찍고 짜이치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아이템 파밍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아침에는 쓰레기와 소똥 천지입니다. 네, 저기 또 손님들 뭘 또 쳐드시고 계시네요. 후구 둘이 그루밍을 해주고 있네요. 서로 친구인가 봅니다. 암수 두 마리인데 서로 그루밍. 여기는 우유 보급소 같은데 아물밀크라고 하는 뭐 하나 터진 거 멍멍이가 맛있게 먹고 있네요. 귀여운 멍멍이들. 멍멍이는 언제나 옳습니다. 네, 이쪽이 메인 거리입니다. 네, 더 나가야죠. 어떻게 보면은 시네마 로드라고 하는데 저쪽에 극장이 있어가지고 시네마 로드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짜이차를 한 잔 마셔야 되겠어요. 한번 산책해 보겠습니다. 여기 거리를 한번 돌아볼게요. 이 손님은 색이 좀 특이하시네요. 회색 소매요. 까만 게 섞여 있는. 아직 가게가 문들을 많이 안 열었습니다. 보통 9시 반, 10시에 가게가 문을 엽니다. 좀 늦게 여는 편이죠. 한국과는 다르게. 그래서 지금 열심히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게는 전혀 문을 열지 않았고요. 엄마 개인데 입술이 조금 찢겼고요. 요 근처에 사는 개 같아요.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는 여기 한 마리 살리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한 마리밖에 없어요. 뭐 건강 상태는 중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아침 먹을 걸 찾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가볍게 아침 먹고 가는 식당입니다. 어저께 봤던 사모사도 있죠. 반갑게 인사하네요. 네. 물은 저렇게 입대지 않고 먹어야 국룰입니다. 입대고 먹으면 혼납니다. 저 공용으로 쓰는 네, 그릇이기 때문에. 애들이 좋아하는 빠렐지 비스켓을 사서 줬습니다. 네, 16시밖에 안 해요. 아까부터 자꾸 먹을 걸 찾으러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주위를 계속 서성이죠. 먹으면서도 경계를 합니다. 네, 많이 쫓겨다닌 거죠. 극장이 여기에 있네요. 극장이 있는 데는 굉장히 번화가인 거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저쪽에 카메라 가게가 있네요. 이따가 한번 저 카메라 가게에 한번 들려서 예, 오토바이 앞에 장착할 수 있는 핸드폰 클립, 핸드폰 마운트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또 엄청난 쇼핑몰이 하나 있고요. 오늘 이제 미션은 핸들 마운트, 핸드폰용 핸들 마운트 하나 사기, 그 다음에 신발, 웨어앤필드에 가서 신발하고 가죽 자켓 사기, 그리고 KFC 매장에 가서 닭고기 먹기. 요 정도입니다. 우리 멍멍이 형님들 밤새 일하시고 야근 근무하시고 주무시네요. 네 마리로 이루어진 팩입니다. 여기 수컷 한 마리, 얘는 암컷. 그 다음에 얘도 암컷 같고요. 네, 얘도 암컷 같습니다. 수컷 한 마리, 암컷 세 마리로 이루어진 팩입니다. 어제 야근 근무하신 것 같아요. 무척 피곤하신가 봐요.
덩치를 봐서 오른쪽에 있는 누런 개가 제일 크죠, 수컷이요. 네, 저놈이 여기의 리더입니다. 팩 개장입니다. 카메라 샵이 하나가 있네요. 니콘 캐논. 이쪽에 카메라 샵이, 비디오 샵도 있고요. 몇 군데가 있네요. 이따가 이쪽으로 문 열면 한번 나와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가게들이 좀 작고 엉성하지만, 예, 이게 인도입니다. 여기 가장 번화가인 곳도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뭐 더럽다, 예, 하시는 분들은 인도 한번 왔다가 다시 나누고, 인간적인 것들, 사람 냄새를 맡고 싶으신 분들은 왔다가 또 오고, 저처럼 그렇습니다. 무척 불편한 곳이에요, 사실은요. 물건 하나 사는데도 한참을 찾아다녀야 되고, 아, 인디안 또 물건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해가지고, 어디 하나 사러 돌아가려면 한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죠. 릭샤 타고 가면 릭샤하고 또 흥정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타이어 가게 같네요. 오토바이 타이어. 네. 지금 문 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고요. 저분들 때문에 거리가 깨끗해졌다가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더러워집니다. 네. 이분들은 소똥 같은 게 대똥 다 치웁니다. 굳은 일 도맡아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거리가 그래도 좀 깨끗해졌는데, 청소부 저분들 때문에. 그래도 이분들은 쓰레기를 그냥 집 밖에 던져서 버리니까 도대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 옛날에 70년대도 그랬죠, 뭐. 그때 막 아무데나 벽에다가 오줌 싸고, 그래서 소변 금지라고 막 크게 써놓고, 가위 그려놓고, 그 가위로 뭘 자른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줌 싸는 사람들의. 저희도 그랬었죠. 근데 그때 이제 교육 개몽을 막 통해가지고, 예,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라는 아직 인구가 많고 언어도 다양하고, 언어가 2500개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통일된 교육이나 개몽 이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텔 주위에, 예, 모닝 스케치를 잠깐 체크해 봤고요. 이분도 일어나셨네요. 피부병, 저 피부병. 어쩌절. 먹을 것, 영역 표시. 다시 숙소로 돌아가가지고, 조금 쓰다가 나와서 아이템 파밍하러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야, 너희들 어디 가냐? 한 마리 또 어디 있습니다. Do you know English? Yes.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Yes. Are you here for listing? Pardon? Are you here? 얘는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게 같습니다. 고관절 탈구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불쌍한 녀석. 도심에 있는 개들이 훨씬 더 위험하고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살아가기 팍팍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바라나시에 있는 개들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이게 이제 담배 가게입니다. 아침에 차도 팔고, 저기 매달려 있는 게 씹는 담배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길 가다 보면은 찍찍 빨간색 침을 뱉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씹는 담배 씹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침 뱉은 자리입니다. 담배 피다가. 예. 더 더러워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아까 저기 길에서 크락션 소리, 인도 어디 가서나 크락션 소리가 엄청나게 들립니다. 근데 사실 그게 크락션 울리는 게 한국처럼 욕하거나 저기가 있는 크락션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뒤에서 내가 너 앞질러 갈게 조심해 하고서 부딪히지 않게 하고서 경고하는 의미입니다. 알려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적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국적 기준으로 야씨 빨리 가라고 막 하고 화를 내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합니다. 근데 클락션 소리가 너무 커요 사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서 다 자기도 모르게 화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 조심해 하라는 뜻으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클락션 소리가 좋은 소리로 들릴 수 있을 겁니다. 뭐 전 그랬다고요. 방금 여기 가게에서 아침에 먹을 물하고 간식을 조금 샀습니다. 칩 4개, 피너츠 2봉지, 그 다음에 물 2개 샀는데 50루피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약 50루피면 750원 정도, 8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야채 파시는 분들은 동네를 돌면서 장보기 귀찮아 하시는 주부들을 위해서 판매 서비스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과자가 싼 대신 양은 요만큼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이게 5루피짜리입니다. 5루피면은 70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인도 여행하시는 분들이 물건 살 때 속지 않는지 가격 찝찝해 하시는데 모든 공산품에는 MRP라고 가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5루피라고 되어 있죠. 이거대로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거 이상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품은 속지 않고 여러분들 살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야채나 의류 가격표가 없는 그런 거는 당하실 수 있죠. 그때는 한 50% 깎고 시작하면 됩니다. 흥정을. 이 도미터리는 매일 베딩을 새로 해줍니다. 네, 굉장히 위생적이에요. 지금 제자리도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네, 여기 번화가 큰길입니다. 메인도로예요. 신호 따위 무시하는 사람 그냥 나는 간다입니다. 네, 교통용차들이 수신호하고요. 그래도 막 달립니다. 신호 따위 개의치 않지. 어디 급하게 가니 멍멍아. 아침에 소염진통제 하나를 먹고 나왔는데 어질어질하네요. 저는 약발을 너무 잘 맞아가지고 평균 보통 투여량의 반만 투여해도 되는데 오토바이가 많다 보니까 공기질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정부에서도 곧 노후된 오토바이들은 강제 폐기 처분하는 법령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새 오토바이들만 좀 다닐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질이 조금 나아지겠죠 뭐. 멍멍이들. 드디어 헤드폰 클립을 겟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하루 종일 미션 중에 하나인 아이템을 획득했습니다. 이걸로 뭐 할 거냐고요? 자, 여기다가 달 겁니다. 여기다 달아가지고 달리면서도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드디어 구했네요. 어려운 아이템을. 근데 더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돌면은 뭐 이렇게 돌아도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이게 치킨 모모입니다. 지나가다가 저녁 때도 배가 고파서 여기 조그만 식당에 들어왔는데 에그롤은 그닥저럭 먹었는데 에그롤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또 치킨 모모 안 넘어가네요. 대신 여기 커피는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커피를 먹었더니 몸에서 열이 확 나면서 감기가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치킨 모모는
우리 길멍이들을 수록하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큰 개들 사이에서 크고 자라고 있던 조그만 개가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먹다 남은 치킨 모모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녀석 찾아가지고 주고 싶어가지고요. 네,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침에 저쪽에 이쪽에 있었는데 가게가 문을 열고 자판이 열리니까 어디로 이동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짜이 먹었었던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침에 이 근처에서 놀고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사라졌습니다. 여기 짜이 아침에 먹던 짜이 팔던 아저씨도 없어졌고 이 근처에서 놀았었는데 어디 갔냐 멍멍아. 아우 아우 조용한 데 있을 것 같은데 주차장 같은 없네요. 어디서 자고 있을 것 같은데 낮이라서 없습니다. 너 엄마지? 네 새끼는 어디 갔어? 응? 너희 집 여기구나. 네 새끼는 어디 있니? 응? 아침에 너 피스켓 줬잖아 내가. 기억 안 나지? 그런 거 잘 모르고요. 저는 금방 까먹어요. 새끼가 죽어가지고 옆에 썩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어미가. 아 참. 치워주지. 힘들었지 새끼 키우느라고. 그래도 하나는 살렸네. 아 썩는 냄새가 막 납니다. 너라도 이거 먹어라. 우리 안 먹어. 나 가면 먹을 거야. 새끼 키우기 힘들지? 갈게. 네 새끼 파묻어 줘라야 어떡해. 새끼가 죽었는데 그래도 자기 새끼라고 먹지 않는 거 보면은 참 뭐라 말을 못 하겠습니다. 엄마 이빨이 부종교합이라서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 녀석은 내가 만나지 못했으니까 혹시 이 근처에 이거 먹으라고 여기다가 놓고 가겠습니다. 네가 먹어도 돼. 먹어 먹어. 그래 그 안에 고기 들어있지. 고기라도 먹어. 그래 고기만 건져 먹어. 인도의 하층민들이 본인들의 삶도 하나 간수하기 힘든데 뭐 강아지들이야 개들이야 말 다 했죠 뭐. 사람 살기도 힘든 나라인데 개들까지 생겨줄 여유는 없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네. 이거는 뭐 예. 생활의 문제지 뭐 인간성이나 동물을 사랑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도 사람들 중에서도 동물 사랑한 개 사랑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하층민들의 경우 동물을 돌볼 여유도 없죠. 자기 자식도 돌볼 기도 벅찬데요. 이런 힘든 환경 속에도 산다는 게 뭔지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뭐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요, 서로. 한 끼라도 허기진 배를 채워라, 얘야. 인도에도 전기 히터가 있네요. 근데 아마 못킬 겁니다. 전기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잘 못 키는 것 같아요. 전기 못 키는 것 같아요. 인도에서는 뭐든지 다 고쳤습니다. 네, 새로 사는 기보다는 전부 고쳤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요. 뭐든지 다 고칩니다, 진짜. 아,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엔진 분해해서 수리하고 재조립 하는 것도 봤어요. 그냥 길거리에서요. 가게도 없으신 메카닉이 여기 도구 몇 개 갖고요. 감전이염. 좀 전에 여기 시계방에서 제가 시계, 손목시계 배터리 갈았습니다. 네. 아, 가는 비용은 160루피인데 10루피 깎아주시더라고요. 150루피에 했습니다. 150루피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0원 정도? 엄청 싸죠. 그리고 제가 있는 이 까마 인터내셔널 여기 골목은 보니까 자동차 파트 그런 것들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리점들이 쫙 있습니다. 오토바이 다 수리점입니다. 여기는 철사공구 있는 거 보니까 뭐 가공하는 곳인 것 같아요. 오토바이 수리점, 오토바이 수리점. 여기도 오토바이 수리점, 오토바이 수리점. 전부 다 분해해서 새롭게 고치고 있네요. 봉토리 바로 옆에도 오토바이 수리점이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고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호텔 주차장. 제 오토바이는 저기에 이쁘게 잘 세워놨습니다. 가장 돋보이죠? 다른 오토바이들 중에서 특히 이쁩니다. 바퀴도 두껍고 크크크크. 이제 숙소를 돌아가서 하루를 정리하고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좀 먼 길을 방갈로르를 향해서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일찍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감기가 또 와가지고 막바지 단계인데 계속 콧물이 나오고 아침에 목이 너무 아파서 소염 진통제를 하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진통은 좀 줄어들었는데 콧물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편집하고 글 쓰고 자야 되겠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출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전화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시끄러워서 낮잠 자는데 잘 별로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인들 밤늦게까지 막 어디 떠들고 나 타인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다 깨다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또 아침에는 이 친구가 계속 전화를 하고 종일 통화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또 낮잠도 조금 자다 깼습니다. 나가서 뜨거운 커피 한 두 잔 먹고 왔더니 훨씬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아요. 몸 상태가요. 네. 오늘 저와 함께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저도 많이 돌아다녔고요. 몸 상태는 딱 좋지는 않지만 오늘 이제 일찍 잠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 소리 들리시죠? 하루 종일 저렇게 저 친구가 통화를 합니다. 여기서 아예 사무실 차린 것 같아요. 도미토리 안에. 그럼 영어를 얘기를 하는데 인도 영어 알아듣기 진짜 힘듭니다. 솔직히 저 알아듣기 힘들어요. 인도 영어요. 대화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뭐 내 히어링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저는
유튜브 하버드 대강이 또 들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인도 일상 영어는 들리진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히어링 테스트 해보세요. 들리시나요? Sir, partner hire तो नहीं किया but sir हाँ मैं multiple partner से sir मैं मिलता भी हूँ जैसे कि yesterday भी sir मैं मिला था एक यहाँ पे मैं गोरखपुर में आया हुआ दीपांकर घोष के area में तो यहाँ पे अपने engineer है मनोज गौतम तो मैंने मतलब जैसे जब मैंने AT की तो उनको काफी चीजें नहीं पता थी तो मैंने उनको इगोनन शिंदो शिंदिया कर दिया अच्छा अरुण अन्योंग देख के ओ आह 내일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갈루르 방향으로 달리다가 도시가 나오면은 저녁 오후쯤에서 도시가 나오면은 거기에 숙소를 정해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잘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여행이죠. 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문제점들을 헤쳐나가는 거. 네, 저랑 같이 내일 또 인도 여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